워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쿡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과 한부 만원가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어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거의 10만 명가량 나온 9만 3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고요. 네, 거의 10만 명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조금 이렇게 또 상승이 된 39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은 수치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마스크 실내 안에서 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업투데이트로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이 전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해가지고 퍼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Sub-variant라고 해가지고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데 BA4랑 BA5라는 새로운 변이가 지금 이 유럽 쪽에서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또 다른 이 여름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닌가 따라가지고 Sub-variant BA4, BA5 오미크론 이 새로운 변이 지금 유럽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모더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된 것은 이 sub-variant, 이 오미크론 BA4, BA5를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모더나에서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투데이트로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새로운 변이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투데이트로 접종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84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3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굉장히 뭐 그렇게 뭐 높죠. 네, 높은 수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상승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락도 하지 않고 높은 상태로 유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자들 수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0명 넘은 지가 한참 오래됐고요. 네, 그러니까 1,000명을 계속 못 넘기고 있죠. 너무나 다행이고요. 네, 계속해가지고 뭐 100명대, 200명대 뭐 많아봤자 뭐 300명대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요. 네,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해서는 진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감염된 것과 비해서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는 분위기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거의 쓰고 다니고 있지 않아요. 네, 이 10명을 본다고 하면은 딱 1명 정도 마스크 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방역을 위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약하다. 네, 그리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약해져가지고 사망자들 수도 현재 낮게 나오고 그리고 병원 입원자들 수도 계속 적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공항에 다녀왔거든요. 공항에 다녀왔는데, 네, 공항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여름방학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여름방학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A 공항 진짜 말 무슨 시장통 같았습니다. 네, 오늘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뭐 한두 시쯤에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드려 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LA 여기 캘리포니아가 이 정도면은 이 미국 다른 곳들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캘리포니아가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조심하던 주였는데,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가 이런 거를 보면은 다른 주들은 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끝났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올 가을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내 안에, 올해까지만이더라도 실내 안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남아공에 대한 뉴스도 보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얼마 전에 이 5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지나갔는데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그러니까 5차 대유행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감염자 수가 현저히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아공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를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들 백신 카드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증을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다시 예전처럼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아니면은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이 유크레인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계속 조금 위태위태해져 가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119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120일째고 내일이면은 드디어 전쟁 4개월이 지나게 되네요. 전쟁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장기전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돈바스 지역, 이 유크레인 동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마무시하게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돈바스 지역 여러 도시들을 계속 점령해 가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 뿐만이 아니라 루안스크까지 지금 러시아군이 공격을 엄청나게 가해 가면서 점령이 이제 곧 임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서의 이 러시아군들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 가면서 조금씩 이 도시들을 먹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 이 돈바스 지역 전부 다, 이 동쪽 지역 전부 다 아마도 조만간 러시아군에 모두 다 먹힐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상황에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계속 공격을 엄청나게 해가면서 거의 다 점령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유크레인 남쪽을 본다고 하면은 이 헤르손 지역 있지 않습니까? 헤르손 지역은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을 해 있는데, 유크레인군이 이제 조만간 이 헤르손을 탈환을 하려고 공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반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군 제발 좀 요번 공격 잘 해가지고 이 헤르손 탈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군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공격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무기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미사일 곡사포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의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로켓 발사기, 다중 로켓 발사기를 유크레인군에 미국이 지원을 해줬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유크레인군의 군력이 훨씬 더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유크레인에서도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 유럽에서의 어마무시한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전쟁은 계속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고착화돼 가면서 전쟁은 계속 길어지면서 전 세계는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발 좀 이 전쟁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러시아, 이 푸틴, 푸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러시아 주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전쟁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항상 조금 예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좀 후진국의 그런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 예전의 소련 영광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푸틴이 일으키고 있는 전쟁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주민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예, 빨리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미국 기업들, 예, 세계적인 기업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그리고 코카콜라도 완전히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나이키도 완전히 철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철수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뭐 잠깐 중단을 한 정도였는데 그런데 전쟁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이키도 완전히 철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제발 좀 러시아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는 또 브릭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브릭스라고 브라질, 중국, 인도, 뭐 브라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협력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 브릭스 모임에서 푸틴하고 또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예, 제잘제잘거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서방 제재 때문이다. 시진핑도 그랬다고 하고요. 푸틴도 그랬다고 하고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서방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말장난을 뻐꾸기를 지금 푸틴이 또라이 새끼가 날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푸틴이 진짜 아우 진짜 모가지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푸틴 모가지 자르면서 그 뒤에 시진핑도 같이 놨다가지고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모가지 싹둑 이렇게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진핑하고 푸틴은 둘이 서로 뭐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 그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손잡고 아주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유크레인을 다 먹었었다고 하면은 단 일주일 안에 유크레인을 모두 다 점령을 했었다고 하면은 아 지금 러시아는 더 기세등등 해가지고 특히 중국과 더불어가지고 더 기세등등 해가지고 분명히 러시아 뭐 발트 3국도 먹어버리고 유럽도 위협하고 그리고 중국 중국도 대만을 점령하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만약에 유크레인이 이 정도까지 잘 버텨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아 정말 예,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짜증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 끝까지 아주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 일주일 만에 점령을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중국, 대만 이렇게 점령했을 것이고요. 예, 지금 뭐 전 세계가 3차 대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머무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하고 이 서방 세계 유럽에서 어마무시하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 예, 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이 군사 2위가 예, 이 우크라이나 22위를 예, 점령을 하려고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막아냈다라는 것은 기적과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푸틴이 또라이 새끼 이 브릭까지 나와가지고 중국과 이렇게 손잡고 쎄쎄쎄 거리면서 하고 있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트럼프같이 말장난을 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미국하고 서방세계 이 유럽들의 제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더욱더 확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서방 제재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명확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이 대만을 침공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가 이 우크라이나이 엄청나게 잘 싸우는 것을 보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원래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었었다 중국도 대만을 공격을 해가지고 먹었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전쟁이 빈발했을 거예요. 3차 대전
분명히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예, 그나마 이 정도가 다행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전쟁 좀 빨리 끝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극복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호황이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 전쟁 상황 이쯤 보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 현재 지금 본다고 하면은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하면은 절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열공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들 차들 중에 트렁크 안에 짐이 있다? 빨리 빼십시오. 네, 자동차 안에 무슨 물건이 많이 있으면은 기름을 훨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자동차가 가벼워야지만 기름을 적게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 트렁크에 무슨 물건이 많다? 빨리 빼시고요. 네, 거기에다가 차를 타고 가시면서 급브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예, 급정거 그리고 브레이크를 많이 쓰는 거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가속 악셀레이터를 많이 밟고 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을수록 기름은 그만큼 더 많이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정거 급가속 그리고 트렁크 무게 줄이는 거 요것만 잘 해도 기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열공 모드라고 합니다. 휘발유 아끼기 위해 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휘발유 가격을 본다면은 미국 미쳤습니다. 미쳤고요.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6달러가 넘어갑니다. 네, 어느 곳들은 7달러, 8달러도 이렇게 가는 곳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휘발유를 싸게 넣으려고 특히 이 코스코 같은 데 가가지고 굉장히 주유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코스코 그리고 샘스클럽 네, 이런 대형 할인 매장에서 주유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기름을 넣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싸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넣는데 여기 이 코스코나 이 샘스클럽의 줄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엄청나게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휘발유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다가 3개월만 휴가철 미국은 이 휴가철에 엄청나게 휘발유를 많이 쓰거든요.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여름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휘발유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다가 요번 단 3개월간 그러니까 9월 달까지만이더라도 유류세를 면제를 해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의회에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사상 최저치를 계속해 가지고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게 계속 각박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사상 최저치인 36%대까지 지금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 인기는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이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전쟁 상황 그리고 트럼프가 그때 트럼프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많이 풀었는데 트럼프 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부터 트럼프가 자신이 이 돈을 준다고 하면서 편지까지 쓰면서 그거 미국인들한테 그 편지 날리는 돈만 몇백만 불, 몇천만 달러가 날라갔다고 하거든요. 네, 쓸데없이 자기가 이 돈을 준 마냥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이 편지 보낸 것만으로도 돈을 엄청나게 썼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 이 생색내기 좋아하죠. 그리고 이 주둥아리 놀리는 게 장난이 아닌데 사람들을 현혹을 해가지고 음모론 머리에다가 쇠를 박아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의 돈 뿌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관세 엄청나게 때린 것부터 해가지고 네, 미국 물가 계속 오르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터지고 전쟁 상황 터지고 유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예전부터 쌓아오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부 다 이 책임을 짊어든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대 상황에 따라가지고 트럼프 때는 기름값이 쌌었어요. 근데 그때는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사 팬데믹도 터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전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인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나쁘다. 지지율 아주 떡락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뉴욕에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의 어느 한 아파트에서 어느 한 남성이 여성을 납치를 해가지고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해가지고 납치 감금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납치 감금을 하고 있다가 또 밥은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밥은 먹여야 하기 때문에 이 납치범이 이 여성한테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배달앱으로 이제 음식을 시키라고 라고 이렇게 핸드폰을 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때가 내가 살 길이다고 하면서 음식을 시키면서 거기 밑에다가 노트 있지 않습니까? 이 노트, 이 요청사항에다가 경찰 좀 불러달라고, 그런데 조심해서 오라고, 나 납치당해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성이 이런 기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이 납치범을 경찰에 와가지고 체포를 해갔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구출이 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성 정말 대단하고요. 이렇게 호랑이 굴에 끌려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정신만 바짝 차리십시오. 네, 뭐 너무나 힘들다, 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움츠러지고 있으면은 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 어려움에서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총기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관련 사건 사고 빼고는 이 뉴스를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느 한 두 명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 서로 아는 사이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또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총을 빼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총을 휴대하고 다니나 봐요. 네,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에서 총을 빼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은 미쳤습니다. 네, 총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풀리면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두 배가 늘었어요. 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NRA나 그리고 총기를 관련해가지고 총기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는 게 있죠. 나쁜 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총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뉴스에 올라왔는데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좋은 총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의 히어로죠. 일반 영웅이 나와가지고 이 총격범을 제압을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좋은 총이죠. 좋은 총이 나쁜 총을 제압을 하는 퍼센티지는 단 3%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NRA나 이렇게 총기를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나쁜 총을 막기 위해서 좋은 총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요거 그냥 환상이라고 합니다. NRA 이런 총기 협회에서 총을 더욱더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그런 총기에 관한 환상이라고 해요. 정말로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갑작스럽게 이 총기 관련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총이 나타나가지고 이 총격범을 제압을 하는 게 단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극명하게 이것은 환상입니다. 네,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총기가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많은 총기 관련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또 뉴스에 아침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뉴욕에서 이 컨실 웨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총기를 차고 다닐 수 있는 거, 요거 차고 다닐 수 있지 못하게 퍼밋을 가져야지만 이 컨실 웨펀을 차고 다닐 수 있다 라고 뉴욕에서 이렇게 법안을 해가지고 총기 관련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슈프림 코트,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캔슬을 한다, 이 제재를, 이 총기 관련 제재를 캔슬을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
보수당을 엄청나게 꽂아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밸런스 하다고요. 네, 공화당 이 보수 쪽에 대법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대법원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총기 관련 제재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뒤엎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뉴욕에서는 다시 컨실 웨폰 펄밋 없이 차고 다녀도 된다 라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어멘드멘트 2.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총기를 휴대를 하는 거, 그 총기를 가지는 데 있어가지고 자유롭다. 이 총기 관련 이 어멘드멘트 2를 위배가 된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뉴욕에서 하는 이 총기 관련 이 펄밋, 컨실 웨폰 펄밋 뒤집었다고 합니다. 미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멘드멘트 2는 진짜 예전에 서부 시대 때 진짜 총이 필요했을 때 만들어졌었던 법이거든요. 지금 이 현재 상황과 전혀 뒤떨어진 법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법안을 유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은 진짜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이 총기 규제하는 거 이렇게 대법원관이 무효를 시키는 것 같이 이렇게 나쁜 것만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게 아니네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 총기 규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총기 규제하는 이 법안을 패스를 했다. 법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64대 34로 이 법안이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이것은 이제 30년 만에 총기 규제가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총기 규제 빨리 훨씬 더 강하게 하나 둘씩 계속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죠? 네, 어제 구름이 엄청나게 많이 껴 있었거든요. 네,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 있으면서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쳤습니다. 천둥 번개뿐만이 아니라 서든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정말로 즐겁게 막 비가 소나기가 여기저기서 내렸는데 아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는 비가 가뭄이 엄청나게 계속 지속이 되는 바람에 비가 모자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았는데 그런데 어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엄청나게 천둥 번개가 내리쬐면서 내리쬐다고 해야 되나? 천둥 번개가 치면서 피코 리베라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여성이 이 천둥 번개를 맞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여성은 그냥 자신의 반려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어제 엄청나게 진짜 번개 많이 쳤거든요. 이 번개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번개가 많이 치는 날에는 웬만하면은 집에 있는 게 짱인 것 같습니다. 예, 집안에서 아시죠? 비 오면은 빈대떡 부쳐 먹는 거. 비 오면은 그냥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많이 치는 날은 이렇게 밖에서 걸어 다니는 거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렇게 화나면은 그러니까 불을 켜고 잠을 잔다고 하면은 이것은 비만과 연결이 돼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밤에 이렇게 불을 켜고 잠을 잔다고 하면은 늦잠을 잘 뿐더러 이렇게 깊게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만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만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심혈관에 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잠을 자시게 된다고 하면은 밤에 잠을 잘 때는 깜깜하게 하고 자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주무실 때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불 꼭 끄시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훨씬 더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굉장히 또 재미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쇼핑을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은 충동 구매를 더욱더 하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런 것을 또 연구를 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재밌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커피를 좀 마시고 이 카페인이 들어간 상태로 각성이 된 상태로 쇼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쇼핑을 더욱더 전투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커피를 마시면은 이렇게 딱 눈이 딱 떠지면서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커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뉴스를 진행하다
하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말이 또 재잘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전투적으로 하기 때문에 쇼핑도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하면은 더욱더 많이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안 마시고 쇼핑을 하는 게 절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놀스트롬 같은 데 본다고 하면은 놀스트롬이 들어가기 바로 앞에 항상 카페가 있거든요. 예,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놀스트롬, 예, 이런 거를 노리고 예, 커피를 마시고 충동 구매를 하라고 네,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커피를 이렇게 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또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심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시다시피 이 아프가니스탄은 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네,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굉장히 좀 무질서한 나라입니다. 네,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예, 제대로 된 나라를 좀 세워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냥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뒤에 그 다음에 바로 탈레반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또 예전처럼 다시 되돌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들 같은 게 좀 형편없다고 합니다. 뭐 흙집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뭐 건물 코드 같은 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 6.1, 뭐 5.9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뭐 지진이 6.1 일어났는데 사망자 수는 천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지옥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국제사회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제발 좀 우리 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도움을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있지 않습니까? 테러 단체급인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뜻 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는 데는 제재가 굉장히 많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 탈레반들이 모두 이런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 가지고 네, 탈레반이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재가 많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또 도움을 또 그렇게 줄 수도 없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고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뉴스 이만 보기로 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어제와 더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상승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또 혼조세네요. 혼조세인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늘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오늘 또 계속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처음 이 미국 주식시장 출발할 때도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상승세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국채 이자율이 금리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 바람에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2만 9천 건으로 또 저번 주에 비해서 또 소폭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52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요런저런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은 경제는 탄탄합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굉장히 적고 네, 그리고 실업률도 뭐 거의 완전 고용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이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인력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탄탄하다라고 하면서 어제 또 파웰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미국 경제 상황은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 쉬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아마도 0.5%로 빅 스텝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면 말이죠.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은 나와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능성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이렇게 지금 경제는 탄탄을 하지만 이렇게 금리 상승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주식시장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이렇고 오늘도 올라갔다가 또 지금 또 내려가고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을 아무도 모르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준비해 주시고 예, 만약에 여유 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주식 계좌 하나 열어 두시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 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주식 투자는 그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네, 저는 그냥 크게 봤을 때 지금이 살 적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주식들 중에 앞으로 이 주식은 절대 안 망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씩 계속 사서 모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은 줍줍입니다. 줍줍.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국뿐만 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었을 때도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하나둘씩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이 좀 씨가 마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강세라고 합니다. 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 부자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그렇게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달러는 더욱더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또 본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제 본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 1300원을 확실히 넘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달러 1달러당 1300원입니다. 1300원 네,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휘발유 판매 역시 지금 감소세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발유 가격 판매량을 작년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안 나돌아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올해 휘발유 판매량이 8.3% 정도 작년과 비교해서 줄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휘발유도 사는 것을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여행 같은 거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돌아다니는 거 이제 멈춘다는 그런 소리죠. 진짜 일을 할 때만 이렇게 진짜 돈 벌 때만 차를 타고 다니고 웬만해서는 차를 웬만해서는 안 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경제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안 나돌아다니고 이렇게 돈을 안 쓴다고 하면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침체가 온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들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원유를 본다고 하면은 원유는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원유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하면서 원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빨리 더 내려가가지고 휘발유 가격 예전처럼 2달러대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네요. 지난달에 7.7% 정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P 모건을 본다고 하면은 JP 모건에서는 이 금리 상승이 계속 되다 보니까 모기지 부서 있지 않습니까? 네, 모기지율도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모기지를 많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전망을 봐가지고 이 JP모건에서는 이 모기지 부분에 있는 직원들 수백 명을 해고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거라고 그렇게 이 JP모건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앞으로 좀 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폭락은 아니더라도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암호화폐 그리고 지금 네, 부동산 시장 이렇게 또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 부동산 붕괴는 지금 벌써 시작이 됐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벌써 거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니까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 또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모기지율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앞으로 당분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버하고 리프트 다시 카풀 제도를 시행을 한다 라고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서 드디어 이 우버 리프트 이 택시도 같이 타는 거, 사람들 많이 같이 타는 거 카풀 제도를 다시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버하고 리프트 주식 이렇게 사라고 또 추천을 한다라는 투자자들 이렇게 또 추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가지고 독일 베를린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오픈이 됐고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이렇게 두 개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이 기가 팩토리 두 개가 오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기가 팩토리들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있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손실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씩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아시죠?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중국 테슬라도 한동안 멈춰 있었죠. 네, 거기에다가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 네, 요것에 대한 손실이 지금 어마무시해가지고 2분기 실적 나올 때 조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암호화폐를 본다고 하면은 암호화폐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는 있는데 뭐 그런데 뭐 큰 변화는 없다고 해요. 네, 어제랑 오늘이랑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대략 이 비트코인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2만 달러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테라 루나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라 루나에 대해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 권도영한테 증권법에 의해 가지고 뭐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권도영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이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전 재산 거의 다 잃었다 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냥 뭐 사기꾼이 변호하는 그런 얘기죠. 권도영 이 테라 루나 사태는 분명한 폰지 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Since I'm a